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노래인 그 수령한테 한 소절을 배우러 갈 건데요. 말이 좀 이상한데. 계속 이변이 있어서 숲 쪽으로는 갈 수가 없네요. 또 못 들어가나요? 계속 닫혀 있네요. 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할머니한테 가볼까요? 소득은 없었습니다. 신전 밖으로 나가보죠. 부활했어?
바로 갈 수 없어서 후전해달라. 힘들었습니다. 왜 이렇게 부활을 하는지. 그것보다 이게 타임 어택이라 되게 힘들어요.
사를 다쓴 거는 좀 아니다. 어차피 여기 여신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?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그리면 화살도 줄 거야. 땡이나 잡죠. 너무 높네. 잡았어. 장수벌레. 못 잡은 벌레가 세 마리나 되는데 뭐 나중에 잡을 수 있겠죠.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잡거나. 빌론의 숲은 어차피 그두 마리 끝내기 전까지 못 가는 거였네. 소문 아니겠구나. 어디지? 그 황혼의 공주에서 소문. 또 시간의 오카리나에서도 쐈나? 쏘는 건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데려가 볼까요? 여기가 입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행히 맞았네요.
왼쪽 쪽으로 나가라고 하네. 사실 왼쪽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. 왼쪽으로 보고도 안 보이고. 이벤트가 나오네요. 수령이 나오나요? 수령 나오네. 뭐야? 왜 잠수해? 불을 침수시켰다는 게 자랑이네. 뭐지? 나무 위에 올라가는 미션인가요? 이건 뭐 물방울 찾기 또 하는 건가?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? 피리를 뺏으려고 채찍질을 했어요.
쪽인 것 같고. 이것도 소리 지인데. 정도 사라지네요. 아, 소리 챙이 잡으면 정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. 말이 더. 채웠나요? 아.
일단 벌써 어지러워요. 5층이가 뭐든데 저런 것도 힘든데. 그만 좀 가, 씨. 욕 나온다, 진짜.
있어. 저기서 일단 저장을 하고 끝내야 되겠어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